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남이 쓰던 컵을 사용하기 꺼림직해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카페 안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줬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데다 자치구나 동네마다 규정도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머그잔 사용이 이제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컵이 잘 세척됐을까, 감염 우려는 없을까 걱정이 앞서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무리 세척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좀 걱정이 되는 편입니다. 아예 일회용품에 담아달라는 손님들의 요구도 덩달아 크게 늘었습니다. 식기를 매번 소독할 수 없으니 일회용품에 담아주는 게 매장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만 법률상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딜레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 컵을 요구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 저희가 매장에서는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머그컵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기면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는 동구와 유성구, 서구는 전체, 중구는 서대전역 주변 일부 업소에만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대덕구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시 허용이 끝난 뒤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면 시민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대전 시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동네마다 구분되고 충남도 내 각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정부는 한시적 허용에 대해 지자체장 재량에 맡겼지만 대전시는 관내에 대상이 되는 식품 접객 업소가 2만 2천 개에 달해 모든 업소를 허용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뜻하지 않게 업주와 소비자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